하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제가 공부법부터 교재 활용까지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예! 여러분, 한능검 준비하실 때 교재 어떤 걸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에듀윌 기본서, 2주 끝장, 그리고 2주 끝장의 부록으로 있는 엔드노트, 올기출 문제집이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은 한능검을 따실 때 기본보다는 좀 심화를 많이 따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기본서인데요. 처음으로 한능검을 준비한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기본서를 추천해드립니다. 나는 베이스가 없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본서가 제격인데요. 기본서는 강의를 듣는 것처럼 정말 차근차근 자세하게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 옆에는 빈출 키워드와 선지가 한눈에 보기 좋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최신 출제 경향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개념을 공부하신 뒤에는 주제별 기출문제도 풀어보면서 개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빈출 키워드에 따른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말 중요한 내용은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주 끝장 교재인데요. 요즘은 단기 합격이 대세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다 이런 분들은 2주 끝장 교재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만 담았고요. 기출 선지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역대 모든 기출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최빈출 키워드 300개! 최빈출 선지 1600개를 모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험에 자주 나왔던 선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빈출 주제 25개를 뽑아서 총 250개의 기출문제를 각 주제에 맞게 엄선한 특별 구성도 있다는 점. 이번에는 에듀윌 올 기출 문제집인데요. 한능검은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슷한 기출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거든요. 에듀윌 올 기출 문제집은 최신 10회분 회차별 기출문제부터 시대별 기출문제까지 보기 좋게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와 혹은 2주 끝장으로 개념을 다진 뒤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스마트폰으로 QR을 찍으면 시대별 문제들을 쭉 뽑아가지고 밖에서도 이동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겠어요? 상세한 해설 때문이죠. 혼자서 공부할 때 아, 이게 왜 정답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마치 과외를 받듯이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통해서 또 공부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드노트. 엔드노트는 2주 끝장 교재를 사면 무료로 주는 부록인데요. 진짜 엄청난 부록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재인데요. 빈출 개념을 쫙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문화유산 그리고 인물사 이렇게 테마별로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나 요거 자주 틀린다 어렵다 이런 거 체크해놓은 다음에 단거나 해놓으시면 딱 그것만 시험장에 들고 가면 됩니다. 시험장에 들고 갈 교재가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직관적인 그런 그림과 거기다 연표로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딱 들고 가셔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기 좋은 교재로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많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진짜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은 황금 정보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한능검에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빈출 키워드들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능검 빈출은 한능검에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쓰셔 따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머릿속에 저장해주세요. 요즘 공무원, 공기업에서도 한능검은 선택 아닌 필수로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에듀윌 한능검 교재를 통해서는 단기간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에듀윌 한능검 교재들은 모두 에듀윌 한국사에 무료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강의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